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깊어지고 계시지요?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중간에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많이 해결해 가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을 텐데요. 조금 이제 먼저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챔쇼를 12시에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다음 주부터 시간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시에 해오고 있던 이 시간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오후 8시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 오후에 이렇게 방송을 시청하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제 낮에 하는 12시에 방송 오늘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상담을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종목 고민 해결해 가시길 바라고 다음 주부터는 8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장은 일단은 0.3% 정도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장이 상승세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 게요. 코스피가 0.3%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조금 밀리고 있지만 일단 코스피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빠져도 사실은 뭐 금방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봤을 때는 전고점이라고 하죠. 고점 자리를 넘어서느냐 넘어서지 못하느냐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넘어서게 된다면은 이제 큰 흐름입니다.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요 흐름을 맞춰가지고 조금 더 상승 포인트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29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상승 접근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자리를 넘어가지 못했을 때가 문제인데 넘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쓰리봉이라고 하죠. 요만큼 이렇게 쓰리봉을 만들면서 빠질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750포인트에서 뭐 2800포인트라고 봐도 될 것 같지만 뭐 한 2770포인트 언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언저리 라인대를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가 이제 이번 주 오늘과 다음 주 월화수 해가지고 계속 봐야 되는 이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걸 넘어가게 된다면 시장은 꾸역꾸역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넘어갔다 그러면은 시장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넘어가지 못하면 그냥 여전히 위쪽에서 머무는 단계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내려 가는 이런 뭐 폭락 사태라든가 뭐 이렇게 완전히 꺾이는 사태가 지금 바로 발생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위에서 아마 머물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2700포인트에서 머물러 준다면은 그냥 뭐 딱히 뭐 이상할 거 없는 장세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지금 상승하는 종목 개수 대비해서 하락하는 종목을 잘 보시면요. 코스피가 상승하는 종목이 360개인데 하락하는 종목은 518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이 조금 더 많은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조금 이렇게 튀어 올라오다 보니까 대형주 쪽 으로 또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제도 지수가 조금 올라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장 마감 때 보시면은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 쏠림 현상이라고 하죠. 대형주 쪽으로 돈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형주 쪽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는 보통 지수를 움직이려고 지수에서 보여주기식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약간 지수 끌어올리는 형태로 대형주 쪽으로만 수급이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코스닥에서도 바로 반영이 되고 있죠. 488대 108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볼 때 지수가 오늘 빨간불 켜서 0.3%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내 계좌는 오히려 손실이 좀 는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이 오늘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상승이 좀 나온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뿐만 아니라 코스피 200 선물 또는 선물 옵션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의 뭐 지수 상승은 여러분들하고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수의 움직임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는 별 의미 없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요즘 시기는요 지수와 종목의 연관성이 많이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장세기 때문에 개별 종목 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움직입니까 하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막 급등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바닥 종목들이 튀어 오른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 종목들이 올라온다면은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오늘은 일단 식음료 관련주, 식품 관련주들이 좀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류 관련주가 또 올라오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못 가고 있다가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라든지 최근에 움직이는 테마를 보면요.
로봇 관련주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2차전지 관련주도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참 못 가고 있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실적은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 못 갔었는데 지금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외되고 외면당했던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요즘은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기업들의 특징이 조금 실적이 잘 나온다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야 되는 섹터가 뭐냐 알아가면 섹터라기보다는 실적이 좋고 돈은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간 기업을 사놓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유리한 시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점에 올라온 종목들을 지금 잡아가지고 매매를 하시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올라온 기업은 그닥 지금 뭐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올라간 기업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죠.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욕심 부리기보다는 저점에 있는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살 돈이 있으면 참 다행인데 현금이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을 잘 정리하는 것이 일단 1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목을 정리해서 다른 종목을 살지 또는 추가 매수를 할지 손절을 한다면 어디서 하는 게 좋고 익절을 한다면 어디서 하는 게 좋을지 추가 매수는 또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오늘도 상담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에코앤드림이요. 에코앤드림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5만 원에 30%요. 5만 원에 30%면 올라올 때 사셨네요, 이거를. 올라올 때 사갖고 많이 올라갔는데 5만 8천 얼마까지 갔는데 못 팔았어요. 네, 뭐 못 판 게 아니고 안 팔은 거죠, 항상. 제가 늘 강조하지만 뭐 수익 더 날 것 같아 싶어가지고 안 판 거고 일단 맞아요. 이 에코앤드림이 2차전지 쪽으로 엮여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시세를 내고 있는 중인데 시세 내고 있을 때 팔아내고 치워버려야 되는 종목인 거지 이걸 장기로 끌고 가면 별로 유리한 자리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제 이 종목이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가지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빠졌다가 올라온 케이스 이후에는 또 밑으로 빠져가지고 지금 만들어졌던 저점보다 더 많이 내려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는 저는 왜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돈을 벌고 싶다기보다는 잃고 싶어 사는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매매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익 나서 빨리 팔아야 될 자리에서 왜 이렇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욕심 많이 부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맞아요. 남네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에 고쳐야 될 뭐 습관이고 고쳐야 될 태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스스로가 고쳐내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눌림목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5만 원짜리 매수하셨기 때문에 대응 전략은 딱히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꺾여 내려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5천 원대나 2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이게 반등이 여기서 나와준다면 다행인데 그럴 분위기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5만 원 밀려 내려가서 좀 아래쪽으로 조금 안 좋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만 원 밀리면 그냥 수익 난 적 없다. 좋은 거 배웠다 생각하고 경험을 재산으로 생각해서 그냥 매도하시고 치워버리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빠지고 난 다음에 올라온 기업들이 많이 빠져내려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물론 매도하고 난 다음에 변동성으로 인해 가지고 막 주가가 막 급등락해서 정고점까지 올라오거나 7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아유 그거 노릴 바에는 저는 그냥 이 리스크를 피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하나 솔루션 네. 33,000원에 15%입니다. 33,000원에 15%요? 네네. 네. 일단 한화 솔루션을 지금 이 자리에 매수하시면은 뭐 곤란하죠. 이거는 뭐 왜 좀 그렇네요. 일단 한화 솔루션 최근에 올라올 때 매수하신 거예요, 그죠? 아 올라오기 전에 해서 올라오는 걸 봤는데 그날 제가 바빠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한 달 안 됐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봤을 때 뭐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바닥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파동이라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파동이 위아래로 위아래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위로 올라왔으니까 내려갈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려가게 되면은 이 종목은 결국은 2만 5천 내지 2만 원까지 빠지게 됩니다.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아우가 아니라 그냥 그런 자리 사셨어요. 아우가 아니라 주가 올라갔을 때 사면 무조건 물리는 겁니다. 앞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이고 올라왔네 샀네 내가 물리겠다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앞으로도.
네. 이렇게 사시면 손실 나는데 뭐 한다고 여기 지금 올라왔을 때 사십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래 파동에 잡아야 되는 거지 위 파동에 잡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익을 네. 내고 싶은 거지 우리가 손실 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손실 나기 뻔한 자리 왜 삽니까 도대체가? 아,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좋다 배워야 하니까. 돼요. 방송에서 네. 좋다 좋다 하고 그건 모르겠고 지구들 좋다 해서 내 돈 벌어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내 돈 누가 벌어야 됩니까? 제가요. 네, 그럼 방송이 좋다 하든 말든가 난 내려왔을 때 사면 됐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나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당장에 저는 좋다고 볼 만한 기업인가 하면요. 이 회사 돈 벌고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 보세요. 영업이익이 이번 분기에 1분기에 2천억 적자거든요. 네. 2천억 적자가 난 기업을 좋다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뭐 하는 사람이며 하나솔루션이 뭐 하는 기업인가 봤을 때 태양광 산업 쪽으로 이렇게 얘가 주력을 다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에너지 쪽이라든가 네.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태양광이라고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태양광이 네. 앞으로 많이 필요한 산업인 건 맞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에너지에 관심이 많느냐 하면 원자력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솔루션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타이밍도 이상하고 좀 흐름도 이상하고 유행도 이상하고 다 이상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살 이유가 전혀 없는 자리인데 사셨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흐름상에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TV에서 좋다고 했다든지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해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은 아마 한 3만 5천 대까지 올라갈 텐데 그때 팔아버리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면 이거는 2만 5천 내지 2만 원까지 내려가게 될 텐데 저는 그거 물릴 이유가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산다고 하더라도 일단 팔았다 다시 사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 오늘까지는 좀 지켜볼게요. 왜냐하면 오늘 빠지고 내일 다 바로 반등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지켜보되 3만 500원이라든가 이런 자리가 무너지면 저는 나중에 팔았다가 다시 사더라도 일단은 파는 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래 물려서 시간 뺏기고 돈이 묶여버리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그렇게 손실이 크지 않을 때 그냥 빨리 잘라버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3만 600원 무너지게 되면 정리했다가 아래쪽이 2만 5천원 오면은 그때도 내가 태양광 산업이 좋다면 그때부터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돈 잘 버는데 안 가는 기업이 좋은 거지 돈 못 버는데 안 가는 기업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시고 네. 저는 짧게 정리하셔라라는 의견과 반등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 3만 5천원 때부터 바로 매도하셔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엔젤 로보틱스요. 엔젤 로보틱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8,600원에 10%요. 일단 매수가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들고 가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네. 뭐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주는 사가지고 돈이 벌리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네. 신규 상장주를 샀다라고 하면은 사실 단타 대응을 잘해야 돼요. 단타라는 것은 짧은 대응이라는 겁니다. 이 기업 돈 못 버는 기업입니다. 돈을 아예 벌지를 못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로봇 관련주로만 엮여 있기 때문에 로봇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테마상 그리고 지수가 좀 안 좋을 때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 나오는 케이스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지수가 좀 안 좋을 때 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매수가가 뭐 위쪽에 고점에 물린 건 아니기 때문에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여기서 튀어 오르게 된다면은 4만 5천 내지 5만 원대에서 그냥 빨리 그냥 수익을 내고 나가버리는 것이 전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이걸 장기로 가져갈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테마로 만들어졌을 때 유행 돌 때 빨리 팔아치우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빠르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밑으로 밀려가지고 만약에 저점 깨지게 되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픕니다. 신규 상장주가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요. 어딘지 알 수 없는 그 늪으로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저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게끔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저점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34,500원대는가 손절한다 생각하고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신규 상장주 안 하면 안 됩니까? 네. 뭐 만약에 하고 싶다면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신규 상장주를 사가지고 수익 난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이걸 장기 투자하겠다 생각하신다면은 아마 제가 본 적 없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되겠죠. 또 한 분 늘었구나. 또 신규 상장주 사가지고 물리는 사람이 또 늘었구나 생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볼까 싶은데요. 저희가 안내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오늘만, 오늘 오후, 12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오후 8시로 바뀝니다. 주챔쇼의 시간이 8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용하시길 바라고, 낮에 상담 받고 싶다 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 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파워로직스고요. 파워로직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7,600원에 10%입니다. 그렇군요. 장기 투자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 2, 3년? 한 1년 정도 보고 지금 1년 가지고는 네. 장기라고도 할 수도 없고 1년 가지고는 수익 내기가 어려운 기업들 되게 많아요. 네. 네, 그 개념을 좀 바꾸셔야 돼요. 주식을 해서 뭐 6개월 안에, 1년 안에 돈 버는 건 거의 뭐 단타의 느낌이고 스윙 투자의 느낌인데,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면은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을 사면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거를 사가지고 이제 내가 수익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한 2년 정도는 투자한다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차트 모양을 딱 봤을 때 피래치처럼 이렇게 막 꼽혀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렇게 수직으로 막 올라갔던 기업들. 예, 예. 이런 기업들 다시 올라오기 되게 힘듭니다. 아... 빠져내려갔다가 한참짜리 잡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다시 올라가려면 밑에서 자리를 좀 잡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2, 3년 동안 물려 계시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물론 파동 하나도 없이 2, 3년 동안 간다는 말은 아니고, 여기서 단기 급등이라든지 단기 슈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 물려 있기 싫으면 단기 급등과 단기 반등 때 뭐 하면 될까요? 매도. 네, 팔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거나 천천히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들어가시거나, 내가 1년 안에 수익을 보고 싶다면 1년 안에 수익 날 만한 그런 다른 기업들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파워로직스처럼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한 기업들은 다시 올라오기가 꽤나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세력들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밑에서 다시 매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 예. 세력들이 뭐 바보들도 아니고 밑에 내려왔을 때 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세력들이 위로 올라갔을 때 다 팔아먹고 난 다음에 다시 살려면 여기 위에 산 사람들 물량을 밑에서 뺏어야 되는데, 그게 하루 아침에 뺏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추가 매수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2, 3년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예, 조금 뭐 장기적으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바닥을 안 잡고 있기 때문에 5천 내지 뭐 한 6천까지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냅두세요. 왜냐하면 내려가는 중이잖아요. 그죠? 예. 아직까지 계속 내려가는 중인데 매수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해야 돼요. 그 자리가 만약 비록 더 이상 안 내려갈 자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닥이 아니어도 내 생각은 일단은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다 싶은 자리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습니까? 저는 한 6,500원 정도. 그러니까 6,500원이 무슨 기준인데요? 세력들이 전화가 왔습니까? 6,500원에 바닥 만들 거니까 거기서 사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그냥 내 생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요. 제가 말하는 게 내 생각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내려가게 두세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 예. 내 생각에 6,500인 것 같은데요가 의미가 없다고요.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요 종목이 바닥을 어디서 잡는지는 일단 충분히 지켜보고 냅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내려갈 때까지는 일단 내버려 두세요. 그럼 다 내려갔다라는 신호는 도대체 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거래량이 좀 실리거나 옆으로 가는 그림이 나와야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시청자님을 투자를 하시면서 가만히 냅두시면 되고요. 제가 왜 2, 3년이라고 했냐면 2, 3년이라고 해야 하는 기간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막 추가 매수해야 되고 내일 추가 매수해야 되고 뭐 다음 주에 추가 매수해야 되고 그렇게 바쁠까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요. 이게 2, 3년 동안 본다면은 2, 3년 안에 어딘가 추가 매수 기간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 기업이 뭐 배터리도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2차전지 쪽으로 많이 엮여 있는 기업인데, 2차전지가 지금 당장의 모든 기업들 다 쉬고 있는 단계잖아요. 그죠? 예, 예. 더군다나 뭐 2차전지 쪽이 한때 전기차 판매량이 확 늘어나긴 했는데 지금 전기차 판매량은 둔화가 되어가고 있고, 실제로 전기차가 이제 2025년 6년부터 해가지고 상용화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도 전기차는 아직 안 타고 있거든요. 뭐 불편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굳이 지금 제가 차가 잘 굴러가고 있는데 뭐 전기차로 일부러 바꿀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거의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지금 바로 많이 팔릴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서 앞으로 유망한 사업은 맞는데 주가가 지금 당장 올라간 것만큼 또 갈 수 있는 산업인가 하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때 달아올랐던 유행이 조금 식고 난 다음에 다시 좀 달아오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달아올랐던 이 유행은 한번 싹 빠졌고 여기서 다시 달아오르려고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세력들이 여기 위에 샀던 사람들 물량을 뺏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뺏으려면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겠냐고요. 그러면 지금 오늘 내가 추가하면서 할 이유도 없고 얘들이 뺏는 단계가 6,500원이 될지 6,000원이 될지 5,000원 될지 4,000원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냅두라 이거예요. 간단합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종목은 애초에 느린 종목이다 보니 느리게 생각하자. 그래서 2, 3년을 투자하자라는 거고 2, 3년 투자하실 거면은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뒤에 추가하면서 고민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시간 많이 뺏기기 싫으면 단기 반등 나올 때 팔아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내려와서 자리 잡은 다른 종목을 사도 괜찮잖아요. 예. 왜 파워로직스로만 수익을 꼭 내셔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종목들 지금 자리 잡고 이제 올라가는 찰나 상승 초입부 또는 이제 자리 잡고 물량 거의 다 뺏은 종목들이 넘쳐나는데 왜 이제 뺏기 시작하려고 하는 종목을 같이 들어가서 고생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인 겁니다. 예. 그래서 단기 반등 때 저는 매도한다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괜히 오래 들고 가시면은 뭐 시청자님의 선택이지만 저라면 안 그럴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 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현대미퍼도선요. 비중은 48%, 네. 금액은 84,644원요. HD 현대미퍼요? 네네. 이거 산 지가 한 1년 전에 샀어요. 그랬군요. 예. 뭐 일단 1년 전에 사실 때 그 감정을 떠올려 봅시다. 1년 전에 사실 때 방송에서 분명히 조선업종 좋을 거고요. 날아갈 거고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해가지고 네. 그때 사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6만 8천 원대 네. 진입해가지고 네. 그때 수입 조금 얻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냥 좀 오르길래 이제 후에 다시이다 구매해가지고 지금 물려가지고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걸렸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수익 난 기업은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수익 난 기업을 우리가 이렇게 매도를 했다라는 것은 이별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별을 네.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전에 만났던 연애했던 사람들 떠올려 보면 그때 좋은 추억과 좋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연인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네. 헤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만났을 때 잘 되는 케이스들이 많을까요? 또 헤어지는 케이스들이 많을까요? 또 헤어지는 케이스들이 좀 많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은요, 내가 수익을 난 거에만 취해가지고 한때 내가 현대 미포조선으로 수익을 냈다. 그러니까 너무나 수익이 너무 잘 났으니까 내가 이거 너무 좋은 감정만 있어 해가지고 너무 만만해 보이는 거고 또 다시 들어가면 또 수익 나겠지라는 그런 달콤한 환상에 취해버려 있는데 상황은 시청자님 수익 냈을 때가 좋았던 시기인 거지 그게 지금도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봄일 때 벚꽃을 볼 수 있는 거지. 와, 내가 밖에 나갔더니 벚꽃이 있더라. 너무 기억이 나니까 좋더라. 내가 그때 여의도 한강공원 갔는데 벚꽃이 너무 좋았어 해서 지금 가봤자 벚꽃은 없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는 게 있고 시기라는 게 있는 것뿐인 거지 이 종목이 계속 수익을 주는 종목은 아닌 거예요. 그때는 타이밍이 잘 맞았고 하필이면 내가 나갔던 시기가 봄이었던 것뿐인 거지 지금은 어째요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얘한테 지금 안 좋은 시기가 와버리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 난 종목을 다시 들어가는 건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수익 난 종목은 다시는 쳐다보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그 환상과 취해버린 나의 마음 때문에 매수가를 엉망진창으로 들어가버리고 미련 때문에 계속 들고 가버리는 경우들이 많고 내가 그래도 한때 수익 났었는데 들고 가면 수익 나겠지 하면서 계속 가져가면서 물려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태도를 조금 이렇게 바꿔버리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시청자님도 이걸 알지만은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수익 났는데 네. 내가 또 들어가 보면은 다시 또 낼 수 있겠지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일랑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네, 다음에는 이제 수익 난 기업은 다시는 잡지 않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만에 하나 네. 잡으실 거면 내가 처음 사서 수익 냈던 매수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64,000원에 들어갔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6만 4천 원대 들어가서 수익 낸 거지 8만 4천 원에 들어가서 수익 낸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6만 4천 원까지 안 내려오면 난 절대 안 산다라는 마음으로 기다려버리는 것이 오히려 수익 난 종목에서 수익 내기가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가 냈던 가격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을 냈다는 게 기억이 남으면 안 되고요. 수익 난 가격만 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도 뭐 한때 6만 4천 원 사가지고 수익 내고 떨어질 때 다시 사가지고 수익 나겠지 했는데 물려있지만 6만 4천까지 떨어진 이 종목이 2024년 상반기에 6만 4천까지 떨어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 봐요. 6만 4천 샀으면 수익 났잖아. 그러니까 내가 수익 난 가격이 그 가격이 너무 좋았던 거지 이 종목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 그거를 예. 다음번에 꼭 명심을 하세요. 어쨌든 예, 지금 단계에서는 반등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예. 이제 다시 바꿔 생각하면 6만 4천 산 사람들이 또 수익 실현하고 팔아낼 자리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수익 실현하고 팔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할 뿐인 거예요. 그 흐름을 우리는 네. 지금 시장에는 약간 엇박자로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네. 이 8만 원 정도 자리쯤에서 못 올라가게 되면 밀려서 6만 원대까지 다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8만 원 네. 자리쯤 올라올 때 더 이상 못 가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예. 8만 원까지 올라올 때 비중을 줄여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6만 원까지 빠지게 된다면 8만 원대 비중을 줄였다는 전제 하에 6만 원까지 예. 떨어지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기서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더 내려갔을 때 해야 되는지를 보면서 다시 대응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일이 좀 많이 꼬였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8만 원까지 올라올 때 비중을 줄여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 이어갈 텐데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내일과 모레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일요일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입니다. 11시에 제가 안산에서 강연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방금 안내 방송 잘 보셨죠? 안내 고지 나갔는데 저희가 오후 8시로 시간이 옮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8시로 옮겨지니까요. 여러분들 12시에 전화하시면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에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많이들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계속해서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유튜브 언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죠. 먼저 화신입니다. 화신을 1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될지 더 들고 가야 될지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투자자분들께 한 가지 당부해드리고 싶은 말은요. 주식시장에서의 지금이라도라는 말은요.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이라도 매도, 지금이라도 매수 이런 건 없어요. 그건 뒷북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좋지 않은 태도가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지금이라도라는 개념보다는 지켜보고 한다라는 것이 좋아요. 똑같은 지자로 시작하는 건데요. 그죠? 지금이라도 지켜보고 한다. 이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화신이라는 종목이 지금 올라가는 중이죠. 보시면 오늘 조금 음봉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향성을 보라는 거예요. 방향성. 약간 내려가는 중이긴 하지만 방향성을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중. 그죠?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이게 올라가고 있는 단계인데 내가 지금 굳이 매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죠. 내려가는 걸로 방향이 바뀌면 내려갈 수 있으니까 판다고 치지만 올라가는 중일 때는 왜 파냐라는 거죠. 올라가는 중인 걸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뭐 물론 내 마음속에서 망상에서 머릿속에서는 오늘 음봉이니까 내일 빠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팔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아직 안 일어났잖아요. 내일 걱정은 내일 합시다. 월요일에 빠지면 어떡하죠? 월요일 보고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혼자 망상을 해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더 빠질 것 같아서 손절했어요. 월요일 올라갈 것 같아서 추가 매수했어요. 더 갈 것 같으니까 샀어요. 더 갈 것 같아서 안 팔았어요.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머릿속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환상을 보는 거예요. 신기루를 보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신은 지금 올라가는 중이다. 명백히 오늘까지는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올라가는 중이라는 말은 당연히 이대로만 이어진다면 월요일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을 좀 더 줄여낼 수 있는데 굳이 오늘 팔 이유는 없다. 주식 오늘 접어버리세요. 그냥
차트 지워버리세요. HTS 없애버리세요. 그냥 주말 동안 푹 주무시고 볼일 보시고 나면 월요일 돼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오늘 계속 보고 있으면 망상이 계속 떠오릅니다. 팔까 살까 팔까 살까 합니다. 그냥 냅두세요. 그래서 월요일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신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더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자동차 부품업종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돈 잘 버는데 안 가고 있다라고 설명해드리고 있는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돈 잘 벌고 있는데 안 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맞춰가지고 바닥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오기 전을 보세요. 올라오기 전에 얼마나 바닥이었습니까? 제가 이런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을 미리 사놓으면 돈 번다라고 했던 구간이 지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올라가는 단계에서 정고점이었던 이 13,500원이 시청량 매수가인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실리면 돌파까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오히려 꽁 먹고 알 먹고죠. 기다렸다가 본전 찾는 거에서 시세만 좀 잘 나와준다면 수익까지 낼 수 있는데 뭐 한다고 팔아요,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을 때는 그걸 온전히 즐기세요.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내려가면 어떡하지, 내려가면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13,500원 왔을 때 돌파 여부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너는 다음 주 오후 8시로 바뀌잖아요. 다음 주 오후 8시에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은 계속해서 풀어갈 텐데요.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세아 메카닉스를 6,100원에 비중이 20%입니다.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이거 계속 안 가져가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손절이 반토막인데 반토막 나오는 건 손실을 내면 안 돼요. 일단 이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적자가 나고 있고 완전히 이렇게 망가진 기업이고 회사가 진짜 진짜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거는 다른 종목 수익 내서 이거 잘라내는 게 맞겠습니다라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은요 LG전자하고 협력 관계 있는 기업인데다가 디스플레이 및 전자 기기 장치 이런 쪽으로도 다 엮여 있어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배터리 쪽도 엮여 있고요. 그래서 테마가 여기저기 잘 엮여 있는 기업인데 매출이 좀 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에 경기가 좀 안 좋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줄고 있는데 적자가 조금 났다가 흑자가 났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니 주가가 이만큼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실적이 안 좋은 게 약간 대부분 선반영돼 있어요. 근데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는 조금 다른 종목 수익 내면 이거 좀 잘라내세요라고 할 텐데 이거는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자리만 잡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이 매수하셨을 때는 신규 상장주였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올라올 때 사면은 물리는 게 당연한 거고 저점 깨지면 계속 내려간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규 상장주 산 사람들의 말로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은 본보기가 되어주시고 계시는 거죠. 신규 상장주 사면은 오래 들고 가면 들고 갈수록 무조건 물린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규 상장주는 올라올 때 짧게 대응하고 빨리 팔아내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건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상장된 지 한 2, 3년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근데 문제는 여기서 위쪽으로 파동을 주면서 자리 잡을지 또는 아래쪽으로 파동을 주면서 자리를 잡을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파동을 준다면은 한 2,700원까지 밀렸다가 올라가는 그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요. 위쪽으로 파동을 주게 된다면은 4,400원짜리까지 여기 3,400원, 3,500원짜리가 저점이 되어서 위쪽 파동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위 파동을 만드는지 아래 파동을 만드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뚜렷한 어떤 이렇게 바닥을 잡는 신호가 없어서 일단 내부로 둡니다. 손절할 만한 기업은 아니고 여기서 파동 만드는 걸 보자. 윈지, RNG를 보고 거기서 우리가 대책이 나올 것 같다. 추가 매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파동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내려갔을 때 해야 되고요. 만약에 아래파동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 내려갔을 때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되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파동을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SKIE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5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바닥에 갔다고 매수했는데 밀렸네요. 주가가 얼마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바닥은 저도 못 맞춰요. 많은 사람들이 야, 문현진 저 맨날 싸게 사라, 싸게 사라 하면서 바닥 지도 못 맞추면서 예, 맞습니다. 저도 못 맞춥니다. 바닥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외계인도 못하고 지구상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바닥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바닥을 만드는 사람들이겠죠.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안 내려갈게. 난 이 가격 이하에서 다 사버릴 거야 하는 사람들이 아마 바닥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을 가진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보통은 시장에서 세력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바닥은 맞출 수가 없는데 저점에 살려고 노력을 하냐 안 하냐는 좀 다릅니다. 이걸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멘토님 맨날 싸게 사라 싸게 사라 하는데 어떻게 싸게 사는데요?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점에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저점에 어떻게 당신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길래 저는 아니요 저도 못 삽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왜 방송에서 저점에 사라고 합니까? 자기도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 생각해 볼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맨날 먹고 늘어 자고 그냥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먹고 자고 술 마시고 자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내가 살 빼야 되겠다 건강을 좀 챙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태도는 달라질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배고플 때까지 먹고 가야 뭐 술이 있으면 술 먹고 가야 자면 잤다가 또 아침에 또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건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려고 할 것이고 술도 좀 덜 먹으려고 할 것이고 뭔가 노력을 하겠죠. 그게 제가 말하는 의도예요.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함에 따라서 이렇게 잘 산단 말이에요. 지금 싸게 잘 샀어요. SKI 테크놀로지를 최저점에 못 샀지만 그래도 요 위에 산 사람보다 낫고 올라왔을 때 산 사람보다 낫고 여기 올라갔을 때 산 사람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지금 훌륭하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이크 샘입니까? 닉네임이 제이크 샘님인 것 같은데 잘 바뀌고 있는 겁니다. 훌륭합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저점에 못 샀다고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실망도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고요. 상장된 지 이것도 이제 3년 돼가면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원바닥 나오고 투바닥,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쌍바닥이 조금 깊은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려갈 때까지 내버려 두시면 되고요. 추가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싸게 잘 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해도 올라갈 때는 이 종목이 보통은 어떻냐면은 위쪽에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으면 주가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놀던 자리까지 가요. 그러니까 10만 원 내지 8, 9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기까지 올라가는 폭이 점점 길어지니까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버려 두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지금 당장에는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밑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SKI 테크놀로지도 적자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주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거 방막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4만 원까지 밀린다면은 그때 조금 전화를 주셔도 좋겠고 만약에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 터지는 어떤 시기가 나온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문을 주신다면은 비중을 늘릴지 아니면 냅둘지를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잘 샀습니다. 이렇게 노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투자하시다 보면 돈은 벌리게 되어 있다라는 점 조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멘토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이스크림 애드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900원에 10%입니다. 아이스크림 애드라고 하시길래 좀 여름이라서 아이스크림 이야기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예. 이 종목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아이스크림 애드. 아 요즘 적자가 좀 나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계속 들고 가면 될지 그러니까 적자가 난 것 같아서 사신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적자 나고 일단은 돌아설 줄 알고 샀거든요. 뭐 그렇군요. 네, 뭐 일단 돌아서겠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적자 내려고 회사를 차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 예.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회사를 왜 이렇게 못 믿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여기 방송 보고 계시는 분도 그렇고 시청자님 혹시 직장인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직장 다닐 때 우리가 뭐 회사 돈 빼먹으려고 직장 다니나요? 아니요. 회사 매출을 우리가 갉아먹으려고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적자 내려고 직장을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나는 그 월급을 받고 그 월급만큼 일을 해줘가지고 뭐 부가가치를 좀 만들어서 생산을 해가지고 뭔가 어쨌든 매출 조금이라도 우리 회사의 매출을 좀 올리기 위해서 하게 되고 실적을 올리는 것도 압박을 받기도 하지만 나도 의욕이 좀 생겨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이스크림 에듀라고 하는 이 기업은 상장사인데 시청자님 회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상장사인가요 혹시?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상장사도 아닌 회사도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적자 난다고 알고 좋다고 우리 적자다 그냥 월급이나 뭐 받아가면서 그냥 적자나 내고 삽시다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나는 기업들은 흑자가 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종업원 수가 370명이나 되네. 예.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기업은 흑자가 나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무슨 일이든 간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적자가 난 거니까. 그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가서는 게 금방 될까요? 안 될까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네. 힘든 시기를 시청자님은 투자를 하신 거고 힘든 시기를 기다려주시는 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놀다가 공부 꼴찌하고 있는 애가 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내일부터 전교 1등이 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해줄 수밖에 없는 종목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는 지금 이거 투자하신 자리가 비싼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데 비싼 자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파동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내 매수가보다 안 떨어지면 참 들고 가기가 편한데 떨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들고 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실나고 있는 거 보는 누가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투자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에듀는 매수가도 좋고 나쁘진 않은데 일단 지금 이 기업이 올라갈 만한 테마인가요? 하면 당연히 올라갈 만한 테마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쪽인데 학생 하면은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게 교육 관련주기도 하지만요. 저출산 관련주도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으로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교육 관련주들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만 AI 쪽으로 많이 엮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도 의미가 있나? AI 하자 해가지고 교육도 AI가 한다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네. 저출산 관련주이면서 AI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어디로든 간에 엮이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저점에 잘 잡아놨으니까 기다리시기만 하면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적자가 나는 건 얘들이 돌아서게 될 거고 돌리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적자가 많이 나게 되면 너무 많이 이어지게 되면 유상증자한다라는 건데 이 회사는 네. 지금 뭐 자본금 대비해서 유보율을 딱 보게 되면 회사가 돈이 없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유상증자를 올해 갑자기 서두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일단 그게 유상증자만 안 하면 여기서 버티다가 슈팅 나와서 아마 4,500원대에서 5,000원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좀 들이시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적자가 흑자로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추가 매수를 서둘 이유도 전혀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별 볼 일 없는 기업이다. 그냥 올라갈 때 그냥 팔아내기만 하면 아주 간단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잘 사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대상을 2200원에 매수해서 지금 한 20%쯤 갖고 있는데 2200원에 매수해서 20%. 아이고 수익 많이 나네요. 이게 이제 팔고 싶네요. 팔면 돼요. 팔까요? 좀 더 갖고 있을까? 팔까? 팔고 한번. 싶다는 마음이 들 때 팔면 돼요. 그리고 더 갈 것 같죠, 그죠? 더 갈 것 같죠? 더 갈 것 같을 때 팔면 돼요. 주식을 더 안 갈 것 같다 싶을 때 파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 갈 것 같다 싶을 때 못 팔면요. 아 저기까지 갔었네 하면서 이제 안 파는 일만 남아요. 어제 팔 걸 하면서 안 팔아요. 무조건 그래요. 아, 네. 만약에 시청률 생각해보세요. 지금 3만 원이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내일 2만 9천 되면 시청률이 무슨 생각 되냐면 월요일 2만 9천 되면요. 아 내가 3만 원일 때 팔 걸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3만 원 되지 않을까 하면서 안 팔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고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못 팔아요. 그냥 제가 이때까지 봐온 개미들 다 그래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고 있을 때 매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더 갈 것 같다 생각이 들 때 매도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지금은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파신 건가요? 그냥 계속 다 들고 계셨던 건가요? 네, 한 1년 전에 사가지고 얼마 아니요, 지금 전에... 제가 질문은 그게 아니라 지금 1년 전에 산 건 모르겠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걸 한 번도 안 팔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부는 팔았습니다. 일부는 팔았습니까?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2만 7천 원대 팔고 얼마요? 예, 2만 7천 원. 잘 팔았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한 2, 3일 전에 팔고 잘했네요. 또 이제 좀씩 팔았는데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나무랄 것도 없고 뭐 이야기할 것도 없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무슨 고민이십니까? 분할 매도라고 해서 우리 옛날에 이소 부화 중에 핸델과 그레텔이라고 해서 과자 부스러기 막 이렇게 버리면서 가는 그 동화가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물량이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하는 습관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뭔가 조금 불안하기도 하면서 좀 더 갈 것 같기도 하면서 팔아야 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공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안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 팔면 돼요. 그래서 지금 3분의 1 정도 또 매도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자리가 지난 정고점이기도 하고 이때까지 못 넘어갔던 자리예요. 맞습니다. 못 넘어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못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겠지라고 생각하면 이거 들고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3만 원짜리에서 못 넘어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비중을 일단은 줄여보는 겁니다. 3분의 1 정도 오늘 좀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고요. 살짝 밀렸다고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시청자님은 살짝 밀려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요. 밀린다면 2만 6천 원까지 좀 더 들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3만 원 뚫으면 얘는 이제 4만 원대라든가 3만 7천 원까지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번에 더 갈 것 같은데 팔았는데 더 갔어. 이번에 안 팔 거야가 아니라 그래도 불구하고 더 갈 것 같아도 계속 파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로 알려드리는 것이 올라갈수록 비중은 점점 가벼워져야 되고 내려갈수록 비중은 점점 무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가볍게 만드는 거죠. 그럼 가볍게 만든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 팔면 너무 아쉬우니까 분할 매도를 하자. 그래서 지금 적당히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3만 원짜리가 넘어가면 좀 더 홀딩하셔가지고 위쪽 단계 3만 5천까지 가져가시면 되겠고 지금 오늘 매도하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이어 가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그 텔레칩스고요. 텔레칩스고요. 매수가는 28,864원. 네. 비중은 30%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도 많이 빠졌는데 매도를 해버려야 하는지 제가 지금이라도라는 말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는 네. 이제 시청자님도 다른 분들의 상담을 보면서 좀 배우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아까 대상은 왜 수익이 났는지 아세요? 방금 대상은 2만 원에 사가지고 네. 3만 원에 지금 팔아서 지금 거의 한 50% 이상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왜 그렇게 수익이 나오고 있을까요? 종목을 대상을 잘 잡았기 때문일까요? 글쎄요. 자, 잘 볼게요. TV 한번 보세요. TV 보고 계시나요? 네,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매수가를 제가 지금 초록색 선으로 그어놨어요. 예. 자, 지금 이 텔레칩스라는 종목이 막 움직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시청자님 매수가를 여기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그어놨거든요. 어때요? 아, 너무 고점에서. 자, 다시 한번 가봅니다. 대상으로 가볼게요. 대상이라는 종목을 지금 그분 방금 전화하셨던 분 어디 샀냐면 2만 원 샀어요. 저 어디 사신 것 같아요? 저점에서. 네. 네. 대상을 잘 잡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걸까요? 아니면은 싸게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걸까요? 싸게 잘 저점에서. 네. 잘 만약에 대상을 여기 5만 원에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수익 중일까요? 아무것도 아닐까요? 손실 중일까요? 손실이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 사는 게 좋을까요? 저점에서 사야 네, 하는데. 네. 다시 텔레칩스 가봅니다. 텔레칩스 지금 어디 사신지를 다시 한번 끄어볼게요. 28,800원입니다. 여기입니다. 어때요? 너무 고점에서 그럼 이건 수익이 나기가 쉬운 자리일까요? 물리기가 쉬운 자리일까요? 그러네, 물리기. 네, 맞습니다. 종목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목을 발굴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의 업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텔레칩스를 만약에 여기 지금 아래쪽에 7,500원 산 사람은 지금 수익 중일까요? 손실 중일까요? 수익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다시 조금 더 올려서 12,000원 여기 빠졌을 때 산 사람은 수익 중일까요? 손실 중일까요? 그 사람도 수익이겠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텔레칩스가 안 좋은 기업이라고 할까요? 좋은 기업이라고 할까요? 수익이 났으니까 수익이 좋은 기업이라고 하겠죠. 네, 좋은 기업. 근데 시청자님 지금 텔레칩스가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현재 이제 보니까 안 좋아 보이지. 왜냐하면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에 텔레칩스 좋은 기업입니다. 내가 비싸게 샀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수익이 나는 게 쉬워지게 되는데 비싸게 살려고 자꾸 하다 보면은 뭐 수익 내기 어려워지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반도체 기업 쪽으로도 엮여 있긴 한데 반도체 테마가 요즘에 좀 올라오다 보니까 올라왔지만 요즘 반도체 쪽이 이렇게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전자기기라든가 그래. 반도체 이런 쪽들이 쉬고 있다 보니까 빠져내려간 거고요.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반도체 기업들은 2차전지처럼 될 것 같다라고 설명해드렸는데 2차전지도 예, 작년 예. 8월에 급등 나오고 좋았다가 지금 다 쉬고 있다가 반등 나가려고 폼 잡고 있잖아요. 얘도 그렇습니다. 아마 반등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돼야지 반등 나갈 모양새를 만들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내버려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들 하시려고 한다면 반등이 나갈 때 손실을 좀 줄여서 나간다고 보고 일단 1차 목표가는 2만 6천 원을 제시해드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고맙습니다. 바닥 잡으면은 네.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지켜보시다가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쉽지만은 이번 주까지가 저희가 오전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12시에 하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오후 8시에 여러분들 만나러 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또 첫 방송은 제가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8시에 여러분들 만나 뵈러 올 테니까요. 오후에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